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셀렉션 셋 팔레트 툴바의 셀렉션 셋 에디션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셀렉션 셋 에디션 기능은 셋을 생성, 제거,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셋이란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묶어서 하나의 엘리먼트로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모두 요소를 셋으로 그룹화하여 효율적인 요소 관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 셀렉션 셋 에디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Create Set은 새로운 셋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Create Set을 클릭합니다. Add Element는 셋에 엘리먼트를 첨가하는 것이고 Remove Element는 셋의 엘리먼트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Name은 셋의 이름을 변경하는 곳입니다. Name에 Set1 대신 홀을 기입합니다. 홀에 묶을 셋 요소를 지정해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객체를 새로운 셋을 생성하기 위해 Create Set을 클릭합니다. Name에 Set2 대신 Fillet을 기입합니다. Fillet이라는 셋 객체로 4개의 Edge Fillet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Next를 클릭합니다. 다섯 번째 객체로 Pocket의 요소로 선택합니다. Remove Element는 셋의 엘리먼트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Remove Element를 클릭합니다. 포켓은 필렛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거합니다. 포켓사를 선택하여 필렛 셋에서 제거시킵니다. 델리트 셋은 셋을 지우는 기능입니다. 현재 두 개의 셋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우 셋을 선택하고 델리트 셋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옵션 중 Find Owing Set과 Delete Empty Set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Set Edition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Find Own Set은 자신이 속해 있는 셋이 어느 셋인지를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Find Own Set을 클릭합니다. 필렛이 어느 셋에 속해 있는지 찾아봅니다. 선택한 필렛은 셋 2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xt를 클릭합니다. Delete Empty Set은 비어져 있는 셋을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셋 3과 셋 4가 비어져 있는 셋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셀렉션 셋 에디션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